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가입자 120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의 열풍을 일으킨 핀테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액이 하루 평균 3조 6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핀테크 전문가라는 직업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손안의 금융서비스를 만든 사람들, 핀테크 전문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최근에 은행에 방문한 게 언제인가요? 최근 한두 달 사이 단순 송금을 위해 은행에 가신 적은 있나요? 현금 인출을 위해서 간 적은 있지만 단순 이체 업무를 위해 가진 않았는데요.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다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중은행에 모바일 뱅킹만 있었다면 이제는 계좌 이체를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물론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개발이 돼서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졌는데요. 이렇게 금융과 IT가 만나면서 생긴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을 통틀어 핀테크라고 합니다. 핀테크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도 커지면서 우리의 삶은 더 편해지고 간소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점점 더 빠르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핀테크 전문가, 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메신저로 이모티콘을 사고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 수 있는 이유, 바로 핀테크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삶을 이렇게 편하게 바꾼 핀테크 전문가는 과연 금융가일까요? IT 개발자일까요? 아주 단순한 궁금증으로 시작해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국내의 한 핀테크 전문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의 결제, 송금 시스템을 운영하며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을 담당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핀테크 전문가를 만나봤는데요. 핀테크 전문가는 금융이라든지 개발자에 국한된 게 아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전문가들도 있고 개발자들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 기획하는 사람, 뭐 디자인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고 그들이 모두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성장세와 필요성을 감지하고 2015년 중점 금융산업으로 핀테크를 지정했는데요. 현재 핀테크는 우리가 마트나 카페에서 흔히 하는 모바일 결제, 공인인증서 없이 어플을 통해 쓰는 간편한 모바일 송금은 기본, P2P 대출 등과 같은 기존 은행들과 차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오프라인 은행의 실체가 없는 비대면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등장했는데요.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준다는 이점과 더불어 접근이 용이해 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 또한 핀테크의 한 분야인데요. 핀테크는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가운데 이곳에서는 가계부 서비스부터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까지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해주며 핀테크 전문 분야에서 자리매김했는데요. 핀테크는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일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파급 효과를 끼칠 수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는 2015년 4,311억에서 2017년 7,213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핀테크가 세상에 없다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없던 뭔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이 서비스를 통해서 분명한 거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여기에서 이러게 됐습니다. 자산과 소비를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작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기업의 발전을 이뤄낸 이희창 대표.
그런 그가 바라보는 핀테크 전문가의 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핀테크라는 건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더 넓어질 거고 꼭 굳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여기서 잘 만들어졌을 때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핀테크 시장이 더 커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단순 지출 관리뿐 아니라 나아가 내 스스로 나의 자산을 계획화해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은 미국, 영국, 중국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핀테크가 활성화 단계를 넘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규모가 최근 2년간 5배나 급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장 중이라서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핀테크는 기존에 있던 기술과 금융에 접목해서 파생된 금융 서비스인 만큼 핀테크 전문가가 되려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선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획력도 필요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개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핀테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는 급변한 금융 환경에 발맞춰 교육하고 있다는 한 대학교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은 금융경영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입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학생들 역시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1학년 때는 IT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 그리고 SQL, 그리고 파이썬과 같은 IT 기초 지식을 먼저 습득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M비즈니스, 즉 모바일이 계속 화두가 되기 때문에 M비즈니스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금융정보와 기술이 중시되는 환경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금융과 IT가 융합한 교육이 주된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일찌감치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서 그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길렀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떤 핀테크 전문가가 되기를 꿈꾸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PK값이 뭐야? 저는 금융과 IT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블록체인을 다루는 금융 전문가가 돼서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 금융과 IT를 접목한 창의적인 그런 인재가 돼서 핀테크 관련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일반 강의 이후에는 학교 내 동아리를 통해 핀테크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핀테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 능력을 갖출 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금융지식, 재무관리라든지 회계, 그리고 경영통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금융지식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IT 기술인 기초 소양이 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또는 네트워크 또는 보안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스케치 이런 정도를 전부 다 습득하고 있어야지만 이 시대 또는 금융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실무자들과 교육자들 모두 핀테크 전문가는 개발, 기획, 금융, 서비스 등 전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라 세부 영역의 기본 지식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인 공부만큼이나 금융 혹은 IT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급변하는 정보와 기술을 받아들여 금융 혁신을 이끌고 보다 나은 금융 환경을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이겠죠. 현재 국내 핀테크 전문 기업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며 시중은행에서도 핀테크 전문가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열정을 앞세운 젊은 스타트업 회사도 많습니다. 그만큼 개발 중인 서비스도 많고 보완돼야 할 점들 역시 많기에 발전 가능성 많은 열정적 인재들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입니다.